안녕하세요. 히든트랙 산이산이 곽수산입니다. 자, 오늘 이 DJ EDM과 딱 맞는 주인공분들 모셨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일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모랜! 어서오세요! 자, 오늘 시작부터 파이팅 있게 텐션 올려봤는데 오늘의 주인공 노모랜드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어서 오세요. 캐치얼 티켓 안녕하세요, 노모랜드입니다. 야, 오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왜요? 왜요? 너무 좋아요.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때 저희 떡국 다 같이 먹고 떡국 먹고 저희 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기도했어. 네. 12월 30일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네. 1월이 12시가 지나자마자 덤스업으로 아주 저희 분위기를 덤스업했습니다. 야, 예. 좋아요. 촬영 날짜가 극비인가요? 촬영 날짜? 올해 좀 새로운 목표나 이런 게 있을까요? 각오. 저희 모모랜드가 크게 한 건 하는 게, 크게 한 건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크게 한 건? 한 건? 좋은 의미로. 언니 좋은 의미. 잠깐만, 저 이거 좋게 가야 돼요, 지금. 앞에. 좋은 의미로 아주 대박을 하나. 좋은 일로? 좋은 일로. 좋은 일로 한 건 칩니다, 대박. 아니요, 100건. 아, 100건, 100건으로 갑니다. 100건 칩니다. 아니, 이거 진심인데. 진심. 진짜로 그냥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저희 멤버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가버리네. 건강과 행복이 없다는 그 어떤 게 돈도 조금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주희 씨도. 이 솔직해야 될지 아니면. 아, 솔직히 가야죠. 솔직히. 아, 솔직히 가야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저희 모모랜드가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 우리 신곡 덤스업 덤스업 나와서 요거 그냥 소개를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한번 해주실까요? 내가 잘 알고 있다. 모두 잘 알고 계시지만 주희가 되게 잘 알고 있다. 주희 씨 가야지 그러면 탁. 저희 덤스업은요 뻔한 칭찬과 이런 항상 듣는 그런 말보다 조금 진심 어린 너의 이야기가 난 듣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좋다 라고 표현한 자신감 넘치는 그런 곡입니다. 정확해. 아, 정확해. 이번 곡에서도 약간 포인트 한 번에 이런 게 있을까요, 따로? 일어나서. 일어나서. 나온다. 아. 일단 첫 번째는 이 엄지를 촥 하고 펼치는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찌르고 돌리고 찌르는 이 부분이 포인트고요. 간다! 좋아요. 좋아요. 본격적으로 우리 모모랜드 분들과 함께 파이팅 있게 히든 트랙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름이 나온 분은 그분이 이제 노래를 불러주시면 제가 이제 오늘 글랜스의 송혜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라이브스가 한번 불려볼까요? 돌려 떨림 반 팀! 나! 하지만 만드나? 괜찮아요? 나왔어. 두 개나 나왔어요. 자, 요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오케이. 뭘까? 과연. 자, 과연. 자, 하나, 둘, 셋! 제이! 자, 우리 제인 양이 바로 노래 다 준비하시고 돌려놔 나를 쏘세요. 잡았어. 열심히 잡았어. 탐나는 다른 아이돌 노래. 대박. 저 원래 꼭 남자 아이돌이었어가지고. 오케이.
말이 안 되지만 진짜예요. 어, 저 진짜 꿈이 남자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됐는데 네, 그래서 남자애들 노래 중에 저 동방신기 선배님 왜라는 노래 좋아. 아, 동방신. 왜? 너무 좋아. 동방신기의 왜? 아, 그게 된다. 갑니다. 구각 구각 구각. 쏘세요. 뿅뿅뿅. 어. 뭘까? 김과장이야. 저는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요즘 이제 실로폰이 실로폰이라고 안 부르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뭐라요? 새로운 이름이 나왔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나. TMI TMI 제인 씨 선물 드리고 혜빈 씨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두 분이 너무 잘했어. 어, 인싸 프라이팬 갖고 싶다. 대체 뭐길래? 자, 한 분씩 갑니다. 어? 인싸 프라이팬! 인싸 프라이팬! 자, 인싸 프라이팬. 오케이. 대박인데? 인스타 프라이팬이에요? 인스타 프라이팬? 최고의 만막이! 자자자, 가려주세요. 진짜요? 인스타 프라이팬. 와, 달걀 프라이팬. 진짜 이거는 개인 개인언니 감성이다. 진짜 안마기! 와! 이야! 대박이다! 박수 박수 박수! 이번에는 우리 낸시 가야죠. 맥다니 주얼 낸시! 맥다니 주얼 낸시! 자, 과연 아, 나왔어요. 됐어요. 재밌는 거 했으면 좋겠다. 아, 보다 엄청 좋았는데? 이름이, 이름입니까? 그것만 일단.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인가봐. 자. 뭐야? 아! 낸시! 본인! 아! 본인! 아, 낸시 좀 맥다니고! 역시 낸시! 땅땅! 땅땅! 와, 잘한다! 한 해를 시작하는 아~ 신나는 노래로 갑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노래 아닌 게 재밌는 것 같아. 맞아. 낸시가 이제 21거든요. 자, 갑니다. 준비. 오케이. 야야야. 어! 연말 회식 버전. 야! 연말 회식 버전입니다. 자, 2NE1의 파이어 연말 회식 버전으로 갑니다. 렛츠 고! 진짜 재밌죠? 겁나지 마라, let it go.
자, 부처님.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부처님 앉아 계세요. 부처님,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자, 앉아 계세요. 아, 평소에도 약간 같이 뭐 회식하거나 맛있는 거 먹고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놉니까? 아, 저희는 회식 같은 걸 안 해도 그냥 평상시에. 평상시에도? 아, 아니요, 저희는 얼마나 조신하고 정말, 정말 아, 책을 좋아. 아, 저. 어, 뭐야? 풍경댕 당연히 들고 방금 이 무대 모두가 파이팅이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와 대박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며 냄스 터치. 와 냄스 터치. 포테이토 나가 포테이토 나가 포테이토 나가 리듬 리터입니다. 리듬을 튕기면서 생생한 신장이 힐레 와 좋아 감자맛! 와! 근데 진짜 맛있어, 포테이토 먹어. 아, 먹는 거야? 너무 먹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도전합니다. 오! 한 달 뮤직비디오 성취권! 아,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 한 달 뮤직비디오 성취권. 제이 씨 뽑아주시죠. 아 엄청 종류별로 나왔네. 종류별로. 자 나왔어 나왔어요. 자. 어 일단 이름이 아닌데. 이름이 아니에요? 미션이 미션인가봐. 모모랜드 섹시함 담당. 오 모모랜드 섹시함 담당. 자. 오케이 가봐. 야 일단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잠깐. 자, 아, 지금 약간 휘는데요. 나유. 아, 아, 지금 안 섹시한데 저 뽑은 거라고요. 아, 왜요? 보여줘야죠. 진짜 이거 자기 파트. 대박. 돌려봐야죠.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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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윤. 하나, 둘, 셋. 뱀. 오, 받았어. 바로? 아, 조회수 100만을 찍은 노래입니다! 저는 낭만고양이. 낭만고양이? 자, 자, 과연 어떤 버전으로 갈지. 오! 오! 뮤지컬 버전! 아! 아! 뮤지컬 버전이에요! 아! 우리 나유씨에게 최고급 거치대. 어머. 바나나 거치대 선물로 드려. 바나나 거치대. 진짜로? 바나나 바나나. 아 바나나 거치대.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진짜 내 돈으로 사기엔 좀 그런데 선물로 받으면 진짜 괜찮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바나나. 그럼요.
밖에 안 나가. 갈게요. 자, 다시. 가자, 가자. 와! 화장품 세트! 진짜? 풀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와! 바다 갬성의 향초! 향초 선물로 드립니다. 바나나 거치대 말고 진짜 핸드폰 거치대! 오, 침대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진짜 정해진 거였어. 야 안마기 안마기 진짜 더 편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괜찮아 이거. 대만족 대만족 바나나 거치대 바나나 여러분 저 바나나 거치대를 진짜 또 오늘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씩. 정말 재밌게 잘 놀다 가셨고 네, 오랜만에 새해를 맞이해서 흥 넘치는 자리를 갖게 돼서 매우 재밌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즐겁고 오랜만에 이렇게 멤버들끼리 하는 게임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썸썸하게 많이 신나게 활동할 계획이고 많은 글래스TV도 좋아요 해주시고 저희 모모랜드도 좋아요 해주시고 또 정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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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